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하늘에 날던 흰머리 수리가 우연히 동물들이 꿀꿀대며 놀라 제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흰머리 수리는 아래로 휙 내려가 보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니? 흰머리 수리는 막내 아메리카노에게 물었죠. 막내 아메리카노는 동물들이 자기의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놀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살펴보던 흰머리 수리는 이렇게 말했죠. 야, 너는 한쪽 발이 다른 쪽보다 큰 거구나. 그래서 너가 헤엄을 치면 한 자리에서 빙빙 돌게 되는 거야.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단다. 빙빙 돌며 헤엄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흰머리 수리는 막내 아메리카노를 놀린 동물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나는 날아갔어요. 얼마 후 커다란 울버린이 호숫가에 숨어들었습니다. 배고픈 울버린은 아메리카 원앙들이 헤엄치러 오기를 기다렸죠. 네, 오늘은 저 녀석들을 잡아먹으면 되겠군. 아메리카 원앙 형제들은 아니, 여우가 아니라 울버린입니다. 울버린을 보자 너무 무서워서 갈대숲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메리카노는 혼자서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그러자 울버린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헤엄치고 있는 다름 아닌 막내 아메리카노를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여우는 갑자기 아닙니다. 여우가 아니라 울버린이죠. 좀 말실수가 심하네요. 저한테 이런 거. 울버린은 머리가 어지러워질했습니다. 한참 동안 막내 아메리카노이 빙글빙글 돈걸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울버린은 막내 아메리카노 말고도 풀도 나무도 하늘도 수도 모두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휴 저런. 아이고 머리야. 비틀더미던 울버린은 벌렁 낮에 빠졌습니다. 울버린은 어찌나 어지러운지 제대로 앉지도 못했답니다. 그제서야 아메리카노 형제들은 호수에서 나와 엄마 아메리카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형제들은 돌아오자마자 방금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엄마 아메리카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막내 아메리카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었죠.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 아메리카노는 막내 아메리카노를 칭찬했어요. 형제들과 자매들도 막내 아메리카노 주위에 둘러싸서 말했죠. 다시는 널 놀리지 않을게. 그 뒤로 막내 아메리카노는 그곳에 영위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모두들 빠른 원을 그리워 빠르게 헤엄치는 막내 아메리카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